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들을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네, 회개하는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께 다가오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사랑의 나눔을 갖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율법학자들은 비판하고 나섭니다.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이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젖어 살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는 가로등불을 켜고 끄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청년이 결코 회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던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가? 그러자 청년은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나는 가로등불을 끌 때마다 뒤를 돌아본다네. 그것은 내 과거의 어둠이었지. 그러나 내 앞에 펼쳐진 등불의 긴 행렬을 보며 위안을 받는다네. 그것은 내 미래, 지금 나의 모습일세. 주전뱅이 친구들은 비아냥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친구야, 그러면 마지막 등불이 꺼지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자 청년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그날, 아침이 오고 더 이상 등불은 필요 없다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가로등불 아래로 나아가는 이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청년이 훗날 밝은 태양을 만나 다시는 어둠을 바라볼 필요가 없듯이 우리도 과거의 죄를 보지 않고 회개하는 주님을 언젠가는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기 앞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